뭐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? 저요? 네. 소면. 소면. 어머, 소면도 갖고 갔어요. 소면도 갔어요. 네.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혼자 살아요? 아니요,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. 가족들이랑 사는데 소면 가져왔어요? 네,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. 그때 술 먹었죠? 네? 그때 술 먹었죠, 소면 잡을 때? 네. 그런 것 같아요. 술 안 먹었으면 남의 집에서 소면 가지고 올 게 없어요. 잘했어요. 네. 요즘 첫인상은 어땠어요? 이렇게 딱 봤을 때? 저희 어머니랑 동년배세요. 그리고 옆 고등학교로 나오셨는데 아, 같은 시절에 저거 네. 나와요. 그때 네. 보강동 2호정이라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정말 유명하셨어요. 리딩할 때 처음 뵀는데 정말 이 극 중에 연희 캐릭터가 실제로 계신 것 같았어요. 너무 기품 있으시고 고급스럽고 너무 우아하신데 그게 이제 촬영이 진행되면서 많이 깨졌어요. 많이 깨졌어요. 이제 좀 나온다. 이런 걸 원했죠. 선배님은 실제로 뭐가 있을까? 일단 기계치세요. 그래서 전화번호 입력된 거를 수정하는 것도 모르세요. 그래서 저한테 맨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찌르면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이럴 때 많으세요. 아, 저기 한 말이 있는데요. 네. 사실 기계치는 맞는데 네. 그래서 아성 씨한테 제가 맨날 핸드폰 주고 이거 이렇게 해줘, 뭐 사진 좀 어떻게 지워줘 뭐 이런 거 시키거든요. 네. 그 어느 날 집에 가보면 자기 셀카를 제 핸드폰으로 막 이러고 막 표정, 그 셀카 표정 있잖아요. 어느 날은 보면 막 한 열몇 장, 스무몇 장의 자기 사진으로 막 아성 씨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. 근데 네. 아까 눌렀어야 될 게 보광동 2호정 나오지 않았습니까? 아, 그게 쑥스러웠어, 쑥스러웠어.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예쁘다. 이게 지금 다른 분이 아니고 어머님, 보아성 씨 어머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러면 그때 눌러서 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보광동 2호정도 그냥 수긍을 하시는 건가요?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요.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요. 이 누나 진짜?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. 이 누나 진짜 오늘! 이 누나 진짜! 미안해요, 나 어떡하지? 재룡이 형 술 왜 먹는지 이제 알겠네. 아 내가 이제 알게. 아 그래요? 그때 그러면 연예인 아닌데도 그렇게 소문이 쫙 나와 있을 정도였어요? 그게? 좀 유명했죠. 아 옛날에요, 옛날에.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유명했다는 거예요? 남학생들이 집 앞에 찾아오고 아호, 너 그랬어요. 아호, 너 그랬어요. 아, 그러다가 이재룡을 만났어요.